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강혜원, 이채연 씨입니다. 선수 입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로 가수 이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두 분이 또 의리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왜 그만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직접 또 섭외를 했거든요. 맞아요. 전화해서 혹시 나와줄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친구들 또 흔쾌히 또 승낙해 주셨어요. 당연히 나와야죠. 제가 또 오랜만에 보는 거죠? 나는 그래도 조금, 아, 시현 씨 컴백 때문에 네. 최근에 왔었고, 혜원 씨는 저번에 드라마 때문에 그렇죠, 한번 왔을 그렇죠. 때가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네, 또 꽤나 오래됐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조금 됐네요. 그리고 오늘 또 유리 씨도 함께하기로 했었는데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유리 씨는 네. 다음에 또 따로 보는 걸로 좋아요, 하면 좋아요. 좋을 것 같고요. 김승현님께서 보기만 해도 좋은 조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다님께서 서 빛이 나는 조합이네요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누가 가장 빛이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은비. 네, 은비 언니 오늘 지금 물광 피부예요. 미쳤어요. 각자 개인의 이름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 다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세를 1년 좀 넘게 했는데 두 분은 또 자주 나와주셨습니다. 채은 씨는 벌써 세 번째고요. 제가요? 진짜요? 네. 컴백을 두 번 해가지고. 아, 그거가 아니라 스페셜 DJ 그것 때문에. 아, 초반에 또 한 번 나왔었어요. 아, 네. 그래요? 컴백도 두 번 해가지고. 스디까지 합치면 네 번이네요. 대박. 네. 혜원 씨는 그리고 두 번. 네, 오늘로서 두 번째. 네, 작품 때문에 오셨고, 오늘로서 또 이렇게 두 번 왔습니다. 누가 안 예나 씨는 이제 영회예요, 영회. 예나 씨를. 왜요? 예나 씨가 네,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못 나왔는데. 아, 많이 튕겼네. 이번에도 원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섭외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또 스케줄 때문에 또 못 오게 됐는데 혹시 예나 씨 오빠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네. 아. 또 세 분 다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분들인데 혜원 씨는 최근 멤버 중에 가장 답장이 느린 멤버로 언급이 됐었죠. 아니 근데 뭐야?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맞아요. 최근 생일 문자를 보냈는데 아주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늦게 답장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뭐 하셨죠, 강혜원 씨? 네. 저 그날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네. 생일에도 일을 하셨구나. 네, 유감입니다. 저 그러면 진짜 언니 답장 진짜 빠르거든요. 네, 맞아요. 맞죠. 해명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원래 갑자기 진짜 빠른 친구거든요. 네. 근데 그날 유독 느렸는데 일을 하고 또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의 근황을 좀 전해주신다면 혜원 씨는 새로운 작품 캐스팅 소식이 들렸는데 네. 오, 살짝 소개가 가능할까요? 아, 선의의 경쟁이라는 작품이고 오, 네. 그 안에서 이제 주예리라는 역할을 또 맡았구나. 맡았습니다. 오, 네. 예리 씨. 어머, 예리야. 이름이 제일 잘 어울리네요. 네, 예리하게 생겨가지고. 자, 5월엔 또 배우로 상도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받고 싶은 선물 사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얘기라도 좀 해보세요. 좋아요. 듣기만 뭐, 하겠습니다. 나도. 사줄 순 없대. 네. 전화. 괜찮아요. 괜찮아요. 쿨하게 또 받아들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채연 씨는 얼마 전에 신곡 돈트로 활동을 계속하셨는데 영세도 나와주셨고 계속 네. 바빴죠. 네, 그리고 언니한테 그때 꿀팁을 받아갔었는데 네. 그것도 마치고 왔습니다. 워터밤을 그... 끝내고 왔어요. 아, 맞아요. 또 워터밤 부산까지 잘 네. 마치고 오셨는데 아니 거기서 루머를 또 했더라고요. 봤는데 맞아 맞아 나도 너무 봤어. 너무 추억 돋았어요 진짜. 아, 이걸 다시 녹음을 해가지고 네. 해봤는데 아, 언니 그때 이 음역대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해봐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 많이 높죠. 네, 높더라고요. 네. 아, 언니가. 전 그때 생각났다니까요. 진짜요? 저 1000%도 왜 안 해줬을까. 그냥 루머하면 1000%도 해줬을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혼자 못 불러요. 아, 더 네. 힘들구나. 루머는 그래도 랩이 있어가지고 중간에도 춤출 네. 수 있고 하잖아요. 혜원 씨는 그때쯤 뭐 했었죠?
오토밤 때요? 아니요. 채연 씨 1000% 하고 저 루머 있을 때. 다시 만나. 맞아 맞아. 유리 씨랑 채원 씨랑 같이. 예? 아니 차쿠. 쿠라 씨랑 다시 만나가 뭐였지? 아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아이즈원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했었을 때 그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데뷔 쇼콘 때 우리. 아니 저 그때 말고. 아니 그때는 차쿠짱이랑 했는데. 네. 다시 만나요? 네. 무슨 채원이에요? 채원이랑 유리 씨는 어디 있었죠? 유리는 그거 몰라 어디 어디 있었는데 있었겠지? 그치 그치. 미안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잠깐 와 기억이 갑자기 안 네. 난다 나도. 그 우리 쌈모 옷 입었을 때 같은 팀 아니었나요? 아 그건 말고 다른 팀이야. 너에게 닿기를. 네 너에게 닿기를. 네. 그쵸 아니에요. 네, 다시 만나요. 아 그래요? 네. 저 그 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때 약간 분위기가 곡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다시 만나야기 하늘이 허락하는 날 그런 노래였죠? 그런 노래였 그때 사국장이랑 혜원 씨랑 둘이 팀이었나요? 네네. 오 유진 씨랑 원영이랑 같은 팀. 유진이는 IM 그리고 원영이는 롤리 롤리 롤리. 아니 또 이렇게 다 달랐었구나. 그러니까 다 달랐어. 거의 다 달랐어. 히트맨 씨가 롤링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또 누구 있죠? 아 나코 씨가 어디 계셨지? 나코가 너에게 닿기를 유리랑. 귀여워. 언니 뭐야? 미안해요 여러분. 언니 반성하세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그만 말할게요. 네. 이 창호님의 사연 채연씨가 읽어주세요. 네 채연씨 저번주 캠핑 갔다가 부산 워터밤 리허설하는 거 보고 팬 됐어요. 마지막 노래 낙 듣고 채연씨인 거 알았네요. 와 찐곡이죠. 잠시만요 저 6곡을 했는데 마지막 노래 듣고 저를 아셨대.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언더워터 말고는 다 잘 몰라가지고 언더워터 불러야지 전줄 아세요. 캠핑에 집중하셨나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리허설 하는 거 보고도 팬이 됐다고 하시네요. 리허설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너무 네 그냥 거의 앞이 안 보였어요. 전 그 무대 끝나고 나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더워가지고 진짜 다이어트의 짱이라니까요. 아 워터밤 다이어트. 네 좋다 좋다. 부산에서 맛있는 거 좀 드셨나요? 네 그때 그 친구가 네. 부산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같이 만나서 그 회도 먹고 막창도 먹고 아주 야무지게 골랐어요. 그래서 눈이 파묻혔어요. 어디 부어가지고. 막창집 가셨어요? 아 잠깐만 여기 잠깐만 토박이 아니야. 어디가 맛있죠? 거기 진짜 막창집 너무 많던데. 해운대 해운대 막창 같지 너. 아니 아, 그래? 네. 해운대 그 옆에 있는 그 막창집인데 모르겠네요. 달인 막창이라고 달인 거기 갔어요. 달인 선생님이 네. 하시는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 모이긴 했는데 만약에 사석이었다 하면 뭘 했을까요? 보통 저희 집에서 모이긴 그죠, 하니까 그죠.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계속 이제 근황 얘기하고 언니 방울토마토 씻어주고 언니 집 갔을 것 같아요. 맞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맞아. 네. 원래는 이렇게 다 같이 좀 모였을 때 맛있는 거 좀 사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게도 아까 뭐 시키셨던데요? 맞아. 비밀입니다. 언니의 영스트리트 강혜연 이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아이즈원의 라비앙 로즈 듣고 돌아올게요. 아이즈원의 라비앙 로즈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에 얽힌 추억 있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와 이거 몇 년 전이야? 꽤나 오래됐는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 뮤비 찍었을 때 생각나요. 나도. 아 맞아. 너 그때 계속 뭐 먹고 싶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늘 먹었겠지. 저는 그 빨간 목도리 기억나세요? 아! 대박. 그 빨간 목도리도 기억나. 그때 뮤비 때도 썼었는데 맞아. 우리 출근길에도 썼었어요. 한번 다 같이 빨간 목도리 하고 출근했던 맞아. 출근 기사 사진이 있는데 다 같이 머리 하나로 묶고 맞아. 그때 기억나고 그리고 아마 이거 찍었을 때 그것도 기억나요. 막 의자 12개 다 놓은 다음에 뒤돌아서 앉아있어. 아 맞아. 그 장면 생각나. 나 그거 생각나. 그 모빌 같은 거 보고 우리 그때 맞아. 대박. 그런 것도 막 군무신도 생각나고 그리고 이때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되게 막 땀도 많이 흘리고 막 되게 뭔가 이렇게 긴장했던 것 같아요. 긴장 네. 많이 했죠. 네, 긴장을 하면서 열심히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안무 연습도 이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야 이 손가락 각도 하나 막 진짜 이렇게 젖혀지는 막 각도랑 하고
언제 어디서 언제 뿌릴 건지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했었죠. 와, 또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추억이네요. 윤지원님의 사연 채연 씨가 읽어주세요. 윤지원님께서 근데 먹을 게 계속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복지가 좋다고 우리 멤버분들께서 네. 복지가 좋다고 합니다. 여기 짱이에요. 짱이죠 여기. 네. 저번에 또 핫도그 먹었었는데. 네. 네. 신민님의 사연 혜원 씨가 읽어주세요. 두 분 은비 DJ의 영화 배우 데뷔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요? 어땠나요? 언니 이거 좀 찍은 지 됐지 않았어요? 네, 그쵸? 꽤나 됐죠. 작년 봄쯤 찍었으니까. 맞아. 근데 그때 나는 믿질 않았어 사실. 아무도 안 믿었어. 처음 진짜로? 근데 심지어 일본 영화라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난 한국 영화도 아니고 일본 영화요? 그래서 일본어로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를 하는 역할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래. 언니가 그냥 찐으로 정말 다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언니 진짜 대단하다 막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때 언니 레슨도 진짜 열심히 받았거든요. 맞아요. 난 귀여울 것 같다 생각했어. 언니 일본어 할 때마다 귀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정말 절 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래도 귀여워 보이는. 아 근데 진짜로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또 11월에 이 영화 개봉을 하는데 10월달에 또 이벤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흠. 그때 이제 시간이 네. 되시는 분들은 좀 초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인데 다들 어떻게 올해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제 텅텅 비었던 캘린더가 네. 7월달에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꽉꽉 채워져 있었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네. 진짜 바쁘게 지냈네요 시연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 같이 좋아해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점점 또 계속 활동이 있잖아요 또 하반기에도. 그쵸 그쵸. 오늘도 두탕 축구하고 왔습니다 오늘. 와, 진짜 바쁘시네요. 그럼요. 그거 하면서 하려면 더 힘들텐데. 아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저 근데 운동하면 음식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 끝나고 고기 구워 먹는 거 미쳐요. 환장해요. 좀 늘었어요? 어떤 게요? 몸무게요? 축구요. 축구. 아 축구. 축구요? 아 근데 이제 활동이 또 겹쳤어가지고 그때 한 번도 못 갔어요 훈련을. 그래서 자꾸 약간 좀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전화 혜원 씨가 축구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포지션 좀 알려주세요. 잘 어울릴 거요? 네. 일단은 저와 같이 교체 선수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지금 충분히 네. 탑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하시거든요. 걸그룹 출신이면 네. 돼요. 가능성 있네요. 네, 노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원 씨는 올해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나요? 네, 올해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혜원 씨도 거의 안 쉬고 계속 또 작품 찍으셔가지고 맞아, 맞아. 많이 모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쉰다면 어디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태리. 아, 너무 좋죠.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가신다면 꼭 연락 주세요. 네. 따라갈래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권혜비의 영스트리트 강혜원 이채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3623님께서 광고 타임에 오물오물 감식 먹는 세 분 너무 귀엽네요 보내주셨습니다. 햄토리 같죠 여러분? 전 두 분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있는데 뭐랄까요? 어머니의 마음일까요? 네, 아주 제가 배가 다 부르네요. 배가 부른 거 저도 먹고 있어서 그렇지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음식 취향 저희가 잘 맞나요? 저희는 잘 맞았지 않아요? 저희 셋은 근데 네. 다 잘 먹어가지고 크게 가리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딱 하나를 먹는다면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떡볶이! 진짜? 근데 저희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을 써서 그런 거. 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거 먹었으니까 후식을 생각할 줄 알아. 아, 거기까지. 어,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혜원, 이채원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아이즈원의 비올레타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토크쇼 은비의 선톡 강혜원, 이채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선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멤버들이 모였으니까 우정게임을 준비했습니다. 형식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의리 관련 질문이 하나씩 나올 텐데 거기에 해당되시면 본인 이름을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해당되는 멤버가 의리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단,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연습삼아 한번 해볼게요. 해당되면 본인 이름을 외치면 됩니다. 나는 멤버들에게 자주 연락한다. 지연. 은비. 나는 방금 아까도 했어. 어, 아까 누구랑 했나요? 아까 유리랑 전화했어요. 어, 저도 어제 했어요. 유리랑 전화. 어, 그래요? 네. 아, 근데 어. 예나 씨랑 하셨나요? 저 네. 예나 씨랑 그제 했어요. 아, 예, 저도 예나 씨랑 했어요. 예나가 심지어 오늘 전화 달라 그랬어요. 자기도 너무 참여하고 싶다고. 어, 그래요? 그럼 네. 이따 전화 마지막에 왜 전화를 할까요? 잠깐 혜원 씨. 아, 왜 네? 조용하세요? 최근에 연락한 멤버가 누구죠? 아, 언니요. 저요? 저 섭외할 때 전화한 게 생각보다 꽤나 됐는데. 그게 저라고요? 아니 근데 그때 네, 11명 그때 촬영하고 중에... 있었는데 네. 바로 전화한 거거든요. 아, 네. 대박. 그럼 저희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 자, 청취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질문 보내 주시면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해당되시면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나는 멤버들이 나오는 컨텐츠를 모조리 챙겨본다. 은비. 잠깐만. 언니 정말 모조리 다 챙겨봐요? 모조리는 아닌데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그러면은, 언니 많이 보긴 했어. 그러면은 나도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언니 그 난 모조리에 꽂혀가지고. 나도. 최근에 그러면 우리 했던 거 뭐 있어요? 제일 최근이면 인정해드릴게요. 제일 최근? 네. 언니 운 거. 어? 진짜 최근이에요. 진짜 최근. 어제 울었어요. 어 언니 운 거. 네. 그리고 이 친구는 기사. 기사 뜬 거. 아, 최근이었죠. 네. 어 저는 채연 씨 루머 씨 최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제일 최근이죠. 네. 그리고 혜원 씨 기사. 정말 혜원 씨는요? 저희 저요? 뭘 보셨죠? 저 루머. 아, 루머 최근이에요. 제 것만 최근이면 돼요. 저 언니 골프 친 거. 어 맞아요. 어, 최근이에요. 어 좋아요. 어 셋 다 근데 보긴 보네요. 네. 다. 네. 보죠. 좋습니다. 이름 외치신 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니터하고 있는지 네 구체적으로 이젠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 스밍을 했다거나 뮤비를 챙겨보는 뮤비 드라마 아니면 멤버가 광고한 제품을 구입했다거나 아 저는 실제로 언니가 광고하고 있는 제품을 이제 팬사인회에서 선물을 좀 많이 받아요. 아 설마 그 마사지요? 그거 끝났거든요 이제. 아 끝났어요? 네. 다시 연락 주세요 다시. 채연 아, 씨한테 네. 주시면 네.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두 번째 인정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면 이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멤버들이 꿈에 나온 적이 있고 꿈 내용도 자세히 기억난다. 채연. 저는 진짜 자주 꿔요.
저희 다 같이 사진 찍는 꿈도 꿨고 네. 그리고 개개인별로도 나오거든요. 네. 저는 언니한테 가가지고 운 적도 있고 네. 꿈에서 진짜? 그리고 유진이가 막 노래를 불렀어요. 네.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유진이가 부른 거 아니라고 내가 불렀던 그 영상에 유진이가 립싱크를 한 거라고 이거를 엄청 얘기하는 그 꿈을 또 꿨었어요. 네. 어, 혜원 씨 꿈은요? 혜원이요? 아 혜원이는 다 같이 있는 꿈에 나도 나왔구나. 좀 신기하네요. 저는 그러게. 멤버들 꿈꾼 적은 있었겠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는 너도. 메모장에 다 적어놔요. 아 맞아요. 좀 메모장에 좀 잘 적는 편이어가지고 재현 씨가. 맞아요. 아 그럼 진짜 신기하기도 하겠네요. 근데 그럴 때 있어요.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뭔가 비슷하게 맞춰질 때. 아 약간 예지몽처럼. 네. 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요? 오, 네. 언제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네. 이제 꿈에서 그 지갑을 찾는 꿈을 꿨는데 네. 지갑을 잃어버린지 몰랐어요. 그 네. 꿈을 꾸고 지갑을 찾는 꿈을 꿔서 아 뭐 신기하다 네. 이런 꿈을 꾸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혜연아 너 왜 지갑을 아빠 차 본네트 위에 올려뒀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려둘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누군가가 올려둔 거예요. 제가 떨어뜨린 거를. 근데 심지어 아빠 차였는데 다행히도.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았어요. 근데 그게 한 두 번이 있어요. 그 지갑을 잃어버리고 찾는 게. 지갑 좀 챙겨요, 채원 씨. 지갑 좀 주머니 좀 챙겨요. 위험해, 위험해.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죠. 네, 뭔가 약간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너무 판타지적인 그런 꿈이어가지고 네. 막 누가 날아다니고 막 약간 그런 꿈이어가지고 네. 있을 수가 없어요. 애니예요, 채원 씨? 저 S예요. 아 미안해요. 네. 네. 그냥 S 호소인 아니야? 자, 세 번째입니다. 해당되시면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나온 멤버들의 생년월일과 생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채연. 잠깐만, 그럼 우리 둘 전에 은비 언니부터 물어보자. 저요? 99. 네. 최근이었죠. 얼마 전이었는데? 07. 네. 오. 맞아요. 맞아요. 907 오. 오, 네. 00. 네. 01. 네. 1111. 맞아요. 잠깐만. 좀 힌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했어요. 자, 이제 네. 두 분 해 주시면 됩니다. 950927. 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혜원 씨 알려주세요. 혜원이 75. 맞아요. 75. 네. 예나가 929. 오 맞아요. 오. 언니 이틀 뒤에. 맞아요. 조유리 10월 22일. 와. 와. 김채원 8월 1일. 와. 안유진 9월 1일. 오. 나코 6월 18일. 와. 와 너 사쿠라. 3월 19일. 너 진짜 사랑이다. 진짜요? 응 맞아. 너 진짜 사랑이구나. 진짜? 대박.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해주세요. 원영이 8월 31일. 네. 또 누구 남았죠? 자 히토미. 아 10월 잠깐만 10월 14일인가 16일인가 잠깐만 몇이에요? 6 10월 6일. 어머 미안하다. 그, 비슷해요. 네, 그래도 비슷해요. 미안하다. 와 대박이다. 이게 끝났나요? 왜 빠진 것 같죠? 이 정도면 근데 충분히 네 끝났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쵸? 대박. 그럼 민주! 2월 5일인 어? 맞아요? 맞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그러니까. 기억해요? 아 기억력이 좋습니다. 대박이다.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아, 최연 씨 진짜 섬세하다. 진짜로. 섬세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외우고 있을지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와, 혜원 씨, 저희 생일 맞춰주세요. 언니 생일? 네. 맞췄죠. 9월 27일. 채연 씨. 1월 11일. 오, 맞습니다. 이제요, 네. 아, 자, 생일을 제가 같이 보낸 적이 많으니까, 네. 와, 우리 채연 씨가 진짜, 나 깜짝 놀랐네요. 진짜. 아, 근데 살짝 땀났어요, 약간. 혹시나 누가 한 명이 틀릴까봐. 땀났어.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인정. 진짜 인정. 진짜. 네. 자, 네 번째입니다. 해당되시면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나는 멤버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 있다. 은비.
뜨거운 눈물? 혜원 혜원 언제 울리셨어요? 난 저 잘 안 울잖아요. 네. 나 근데 그 마지막 콘서트 때가 네. 나 언니 말할 때 울었어. 아 그거는 나도 울었지. 근데 난 진짜 잘 안 운단 말이야. 아, 그래? 혜원 씨 잘 안 울긴 하거든요. 저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근데 이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와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일 챙겨줄 때도 울고 뭐 마지막 콘서트 때도 울고 뭐 또 콘서트 하다가 또 울고 뭐만 하면 울고 음악 방송에서 또 울고 찡해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네. 채연 씨는 또 울었던 적 기억나세요? 활동하면서? 너도 꽤나 눈물 많지 않아? 나도 눈물이 좀 있는 편인데 네. 오 근데 다 같이 행복하거나 다 같이 슬플 때 같이 울었지 뭔가 약간 이 멤버를 위해서 약간 이 멤버의 뭔가 감동적인 포인트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다 같이 너무 고맙다 고맙다 너무 좋고 막 행복하고 하니까 저희는 좀 다 울긴 울었는데 진짜 혜원 씨는 또 한 사람 때문에 우는 건 처음이었네요. 그죠. 그게 바로 저라는 거. 괜히 룸메겠습니까? 네. 그죠.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해당되시면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멤버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키 5cm를 나눠줄 수 있다. 아 전 진짜 안 돼요. 아 전 진짜 그래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전 안 가뜩이나 작은데 아니 5cm면은 네. 야, 너는 가능하겠다. 아니 저도 근데 사실 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저도 네. 근데 저는 딱 중간이어가지고 그래도요. 그럼 1cm 뭐. 1cm 아 충분히 가능. 가능한가요? 1cm면은 뭐 네. 저 네. 가능 저 가능 전 안 돼요. 전 그것마저 없으면 안 돼요. 오 그래요. 1cm씩 주시면 그럼 제가 딱 160 돌파하거든요. 아~ 네. 두 분이 1cm씩 네. 딱 주시면 아~ 참 좋겠네요. 죄송하게 네. 됐습니다. 네. 저는 나이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괜찮아요. 반사. 한살 씨. 한살 씨. 그러면 나 멤버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멤버들 부탁이라면은 사실 그렇죠. 뭐 안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거의 뭐 근데 부탁하면 다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전재산을 달라는 것만 아니면은 그건 그러면 채연 씨의 네. 이제 통장 잔고에는 이제 반 그쵸. 정도 아~ 멤버 한 명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다 빌려줄 수 있나요? 아 그 약간 그 반 정도도 그 멤버한테 좀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반 정도 가능한가요? 반이요? 가능합니다. 오, 네. 오 진짜 의리파시네요 채연 씨. 네. 네. 오. 네. 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정 게임 함께 해봤고요. 채연 씨의 의리가 가장 높은 걸로 하겠습니다. 완전 인정합니다. 생일에서 끝났어요 진짜. 아, 네. 진짜로. 자 지쳤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올게요. 궁금한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듣고 왔습니다. 질문들 좀 더 만나볼게요. 이 노래 얽힌 추억. 저희가 방금 좀 추억.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 파트요. 일단 제 파트에서 분명히 한 4명인가 6명인가 저를 들어야 되는,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 체감상 한 명밖에 안 들었거든요. 저를 다 자기 아이가 바빠가지고 체감상 한 명이 들어줬다는 거죠? 한 4명이 붙어있을 텐데 그러니까 4명에서 한 명의 힘이 나온 네. 거죠. 그 한 명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궁금해지네요. 재밌었어요. 저는 이 노래에 얽힌 추억 저는 작게 사진 찍을 때 저희가 하나의 조명으로 약간 동그라미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사진 찍었었는데 와, 그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앞에 안 보였잖아요. 아무것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맞아. 그 조명을 쏜 다음에 약간 원 안에 저희가 있었는데 자켓 찍을 때. 아 맞아. 그때 앞에 안 보였어. 그 조명이 맞아, 진짜 맞아요. 세가지고. 와 근데 또 딱 결과물 봤는데 너무 너무 예뻤어. 맞아 맞아. 네. 맞아. 우리 그때 한 약간 정장 느낌의 뭔가 옷을 입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디테일도 다 다른 게 너무 예뻤고. 그리고 우리 야외에서도 찍었었잖아요. 기억나요? 바람 불었을 때 갈대밭 어디 산 올라가가지고 아, 그 대박. 버스 타고 아 맞다 맞다 그때 추웠잖아. 네. 아 그랬나? 그때 바람 엄청 불고 그때 맞아요. 다들 코 빨개지고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로 입었는데 맞아 맞아 기억나요. 네. 그때 거기 막 패딩 입고 BGM으로 댄스몽키 틀어줬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까지 기억해? 되게 추웠던 기억이 있었고
그렇게 두 착 찍었나요? 세 착 찍었나요? 두 착 아니 한 세 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고 뭐 그랬어요. 네.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그 파노라마 찍었던 뮤직비디오 장소가 있어요. 그 학교였거든요. 대학교. 아. 대학교였는데 경희대학교인가 제 기억 속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번에 사보타지를 찍을 때 거기 갔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닌가? 그 원형 무대 있는 분명히 그 영화관 극장 같은 데가 되게 비슷했는데 유진이 게임 그거 컷 찍었을 때인가 보다. 아 근데 모르겠어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일 수도 있어요. 아하. 그냥 그 소극 대극장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거기가 아닌가? 그 나는 거기 기억나는데 코끼리 기억이 안 나요. 코끼리. 너무 오래돼서 언니 그 동상 엄청 많이 있고 코끼리 맨날 코끼리에서 찍었잖아요 우리. 코끼리가 뭐죠? 코끼리가 뭐야? 코끼리 이름이 코끼리 뭐시겠는데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는 게 언니랑 무슨 예상한 카트 같은 거 탄 거 기억나는데 갑자기 파노라마 찍어? 모르겠어. 잡지 찍을 때 아 데이지드 데이지드 찍을 때 우리 무슨 안무 찍었 안무 춤췄잖아요. 아, 용인 안무 찍었잖아요. 아, 근데 나 그때 용마의 월드인가? 맞아 둘 다 용마랜드 맞네. 둘만 웃겼었어. 나는 그때 거기 막 디스코 팡팡인가 갑자기 저희 너무 사담으로 갔네요.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조성무님께서 혜원 씨 팬미팅에서 언더워터 맛깔나게 했는데 은비님이 보시기에 어땠나요? 보내주셨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혜원씨 가르쳐준 선생님이 저희 안무팀 선생님이었는데 네, 혜원씨가 네. 제일 열심히 배웠다고 이제 또 이야기도 해주셔가지고 일단 영상 보고 너무 잘한다 생각했는데 또 열심히 한 것까지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맞아. 그때 제가 뭐라 했거든요. 왜 언더워터만 주고 루크는 안 주냐고. 너 거는 너무 어려워요. 채연 씨, 채연 씨 거는 거의 날아다니잖아요. 여기도 어려웠어. 네.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강혜원, 이채연 씨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두 분? 아니, 이거 이렇게 끝내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한창 사담하고 끝내는 사담만 하다가 간 느낌이네요. 네. 두 분, 그래도 제가 오늘 또 마지막이니까 네, 저를 위해서 또 한마디씩, 네. 적당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아, 근데 언니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내가 오늘 딱 느꼈는데 확실히 라디오 톤이 됐어요. 진짜. 진짜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이게 끝을 올리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약간 적응할 때쯤 이제 또 끝나게 돼가지고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언니가 이렇게 DJ일 때 한 3번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언니가 있을 때 2번이나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좋았고 고생했단 말 하고 싶고 앞으로 언니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나야 반성해라. 예나 씨 반성하세요. 3623님께서 그저 은비님, 혜원님, 채연님 세 분 같이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위주원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진짜 쉬는 시간에도 계속 저희끼리 얘기하느라 맞아. 너무 웃겼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벌써 끝나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두 분의 활동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또 따로 사석에서 좋아요. 다 같이 좋습니다. 만납시다. 네. 저는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에러.